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 로지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진짜 재밌는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로지와 그 유명한 댄스팀인 라스파이어 크루가 협업한 비디오인데 반바인과? 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게 특정 레스토랑을 프로모션하는 비디오예요. 그 레스토랑이 뭐냐?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K-POP Korean Grill Pub이라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프로모션 광고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나 이런 베트남 래퍼들 브이로그 같은데 보면은 부분적으로 베트남 래퍼들이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을 좀 보곤 합니다. 대부분 그 장면들이 뭐였냐면 삼겹살을 먹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주를 먹는 장면. 그래서 베트남 래퍼들이 한국 음식 그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식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도 제 주위에도 이런 뭐 해외에 있는 래퍼들이 저한테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삼겹살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자, 반바인과 이거를 이제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You are so cute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가사가 댓글에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로지가 K-POP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 바이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곡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외국인 래퍼가 한국 음식 문화가 있는 이런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로지와 라스파이크로가 함께한 반바인과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 소주잔 튕기는 장면 있죠? 그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아, 저렇게 식사가 나오는구나. 이게 삼겹살뿐만 아니라 약간 뭐 샐러드바처럼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인가 봐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식당이라 좀 인테리어나 느낌이 한국 식당과 비슷하면서도 좀 현지화 느낌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해. 아, 아 저거 치즈 찍어 먹는 거. 오뎅도 많이 먹는군요. 샐러드 바에 오뎅 꼬치가 있는 건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좀 기존의 힙합 뮤직비디오랑은 다른 뭔가 이런 코리안 푸드 컬처? 이런 게 있는 뮤직비디오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신선하다. 사실 삼겹살에 가장 좋은 음료수는 콜라예요. 제가 봐도. 오케이. 앞치마 입고 댄스 퍼포먼스 하는 거 되게 재밌다. 아, 나 이거 보니까 삼겹살 먹고 싶어졌어. 이미 저녁을 먹었는데 말이죠.
아, 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는 거였구나. 이미 다 먹고 없지. 한국은 이제 반대로 베트남 쌀국수를 파는 음식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분들은 아마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입맛에 좀 개량돼서 나오는 베트남 쌀국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베트남 쌀국수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에 MOE라고 있는데 MOE를 사람들이 많이 가죠. 저도 가끔 가서 맛있게 먹고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베트남 분들은 이렇게 한국 음식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이렇게 즐기는 걸 보고 참 신기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저런 스타일의 이제 뭐 고기 뷔페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삼겹살이 메인 요리긴 한데 샐러드 바에 뭐 오뎅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막 피자도 있고 막 다양한 요리들을 이렇게 해놔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죠. 외국인 분들도 삼겹살을 좋아하시는데 한국 사람들도 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저 한 달만 삼겹살 먹으라 그래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한국인 레스토랑을 이렇게 홍보하는 비디오를 만든 게 저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왜 기존에 왜 우리가 알잖아요, 힙합 뮤직비디오에 항상 나오는 뭐 주제와 어떤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좀 재밌게 한국 음식 문화가 이렇게 있는 비디오들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봐도 재밌고 신선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비디오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찬찬히 뭐 어떤 게 더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뜯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